경기가 좋지 않으면 짧은 옷이 유행한다는 속설이 있죠. 그래서일까요? 겨울철 필수 아이템 패딩마저 롱패딩 대신에 숏패딩이 유행입니다. 덕분에 소비자는 옷값을 확 줄였고 업체들은 매출 상승 중입니다. 지선호 기자가 쇼핑의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서울 홍대 앞 거리. 숏패딩이 여럿 눈에 띕니다. 10여 년 전 유행했던 숏패딩이 최근 복고 열풍을 타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중학교 다닐 때 노스페이스 엄청 그때 유행했었는데 지금 다시 요즘에 유행하고 있어가지고 돌아오긴 한 것 같아요. 길이는 예전보다 더 짧아졌습니다. 롱패딩은 무릎까지 덮는 게 특징인 반면 이 숏패딩은 이 허리까지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격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롱패딩보다 숏패딩이 훨씬 저렴하니까 몸도 좀 날씬해 보이니까 더불어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숏패딩은 디자인과 색깔이 비슷한 같은 회사 롱패딩보다 10만 원가량 쌉니다. 숏패딩 유행에 업체들은 배꼽이 보이는 크롭패딩까지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불경기의 실용성과 가성비를 중시하는 경향은 가격에 민감한 10대들의 소비 트렌드에서도 나타납니다. 한 이커머스 업체는 이번 달 할인 행사에서 1020세대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36%나 늘었는데 낮은 소비력을 감안하면 이례적입니다. 평소에 지갑을 잘 열지 않던 1020세대가 연중 가장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는 11월 빅프로모션에 많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는 큰 할인에만 지갑을 여는 불황형 소비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우입니다.